제 이름은 무적입니다. 마을 밖에 있는 아무도 살지 않는 저택. 그곳에는 괴물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다. 나는 생각했던 것보다 깨끗하네. 왠지 추워. 어이 이제 돌아가자. 뭐야 타켓이 겁먹은 거야. 뭐? 어이 이제 돌아가자. 바보 같은 괴물 따위가 있을 리가 없잖아. 과학적으로 생각해서 우리는 항상 과학적인, 아주 정말 과학적인 현대사회의 시민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살자. 접시가 깨져있네. 접시 파편을 얻었다. 접시 파편을 얻고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얘들아 이건 죽나? 나는 장차의 해적왕이 될 남자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열리지 않아, 열리지 않아, 열리지 않아, 열리지 않아, 열리지 않아, 또 열리지 않아, 또 열리지 않지만 이제는 열릴 것이야. 이건 죽나? 무적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가 설마 여기서 죽진 않겠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죽었어. 무적의 남자이기 때문에 해적왕의 부금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히로시와 타케시와 덜덜덜이도 다시 한번 찾아가 보자. 가자. 가닥. 그렇지. 헬로. 덜덜덜덜덜덜덜. 됐어. 여기서 실려 있을 얻었다. 저기서도 죽나요? 여기서도 죽나? 이벤트로 도서실 열쇠를 사용했다. 가보자. 난 진정한 남자다. 정면으로 싸우겠어. 이 멈춤하게 생긴 아오니야. 오 뭐야. 동작 그만. 밑장빼기냐? 밑장빼기냐? 뭐야? 내 표하고 정마다 표를 비슷해. 이름을 무적으로 했지. 내가 빙달이 핫바지라 보이는 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지? 너는 나한테 아 나보다 키가 커서 기분 나쁘다. 나갈래. 그리고 정마다한테 죽여놓은 거 이거 이거 양자리 아니야? 아니야 버그 버그 아니야? 시나리오 쓰고 있네. 정마다 장전하셔서 이판을 끝내겠다 이거 아니야? 이런 게임입니다. 이름을 무적으로 하면 미친 새끼가.